에어로빅이나 수영 같은 거 열심히 하시면서 관리하셨는데 최근에 혈관약 먹고 나서는 운동을 좀 힘들어하셨거든요. 네, 저기 그런 약을 먹으면서 자꾸 졸리고 무기력하죠. 무기력하고 그냥 움직이는 자체가 하여튼 멍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목욕탕에 가면 온탕 냉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자분들이랑 혈액순환 잘 된다고. 저도 사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네. 냉온욕 많이 하잖아요. 네, 냉탕 온탕 번갈아 이렇게 계속 가면서 이거 운동 대신에 이렇게라도 혈액순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랑 똑같아요. 저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랑 완전 똑같아요. 생각했더니 무기력하고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이거잖아요. 세안아. 아, 근데 어머니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안 좋습니다. 왜요? 네. 만약에 혈관에 병이 없거나 심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냉탕 온탕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처럼 혈관에 병이 있거나 특히 혈관 벽이 약해서 박리, 즉 찢어지신 분들한테는 그런 냉탕 온탕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탕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되죠. 네. 반대로 갑자기 냉탕에 들어가게 되면 이 혈관은 체온을 잃지 않으려고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 혈관벽에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안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혈관 박리라는 병은 과도한 목의 움직임이나 충격 때문에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수영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네네. 한 15, 16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거의 뭐 상급 정도였었거든요. 네. 네. 안 하던 운동을 급작이 시작했는데 자존감이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막 물 차고 가고 있고 뒤에서 저를 바로 쫓아오니까 제가 여기서 물속에서 중단하거나 못 쫓아가면 이 사람이 이 라인에 왜 있지라는 그런 비웃음을 들으니까 아니야 난 했었어. 제가 혼자만 조용히 이렇게 천천히 갔다면 그 정도로 쥐어짜기를 안 했을 텐데 앞에서 물이 이렇게 하니까 이 물 높이가 수면 높이가 정말 고개를 쥐어짜지 않고서는 이게 수면하고 제가 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 진짜 완전히 이렇게 짜다시피 하고 수영을 했었거든요. 아유, 여러 가지 욕심이 과해가지고 종합적인 원인, 그 목을 과격하게 움직이는 어떤 행동이나 동작들, 몸을 심하게 꺾는다든지 특히 수영은 고개를 뒤로 돌리게 되죠. 네. 마치 우리가 수건을 짜는 것처럼 우리 추골동맥, 척추동맥은 척추에 있는 뼈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척추가 돌아가게 되면 마치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혈관이 틀어지게 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의 노화, 고지혈증, 그리고 과격한 목을 돌리는 비트는 급격한 동작, 이런 것들이 혈관 박리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아프다고 수영장에서 그렇게 했더니 사우나에서 아주머니들이 근육 풀어줘야 된다면서 팡팡팡 쳐줬어요. 제 머리를요. 그럼 근육에 영향이 있겠다. 저 진짜 엄청 지금 생각해도 약간 진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죠. 상황이었었어. 그나마 박리가 돼서 간신히 유지되는 혈관이 잘못하면 터지면서 출혈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박사님, 마사지 받을 때 이렇게 목을 팍 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동작은 피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고. 맞아요. 경추 혈관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외국 예지만 이런 거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부른 거야. 헤이 제인 부른 거야. 그래서 고개를 휙 돌려본 거죠. 맞아. 그다음에 갑자기 마비가 반쪽이 마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어머님도 있으시지만 여기 같이 계신 아드님 김원성 님도 걱정이 좀 됩니다. 젊은데? 왜요? 제가 듣기로는 외할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사실은 어머님도 50대에 이런 뇌동맥 박리라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굉장히 강한 뇌졸중, 뇌출혈의 가족력을 갖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30대고 나이가 젊으시지만 아드님도 앞으로 뇌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가족력이 있구나. 저희 학회에서는 보통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40대부터는 뇌 건강 검진을 하시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검사에는요, 뇌 MRA 네? 그리고 뇌 MRI 검사가 있는데요. 네. 우리 직계 박사님께서 가족력이 좀 심하게 있다라는 이 아드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좀 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하셔서 검사를 좀 바로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 바로 했나요? 네. 그 지킬 박사 팀 덕분에 이번에 건강 검진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 네. 처음이요? 처음이요. 아, 33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 받은 건강 검진 화면으로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신기하다. 되게 떨리죠. 처음 받으니까 네, 또 많이. 긴장될 거예요.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저 눈빛은 나는 아무 이상 없어라는. 아, 나 괜찮은데 아직. 야, 정말 이렇게 기술이 저기 뇌혈관이 다 나오네. 겉으로 보기에 너무 건강해 보이니까요, 아드님. 자, 뇌혈관 검사까지 이렇게 받아봤는데 처음 받아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많이 신기했습니다. 네, 신기했어요. 네. 근데 평소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죠, 아직은?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기 박사님, 혹시 검사 결과는 어땠나요? 네, 아드님께서는 검사해보시기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네? 왜요? 왜요? 왜? 아드님의 그 MRI 검사 결과 미세혈관 병증이라는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미세혈관 병증? 뭐야?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드님이 시행하신 MRA 검사입니다. 저 혈관에서 보이는 저 사진이 굵은 대혈관입니다. 저런 굵은 혈관이 막히는 게 바로 뇌경색인 거고요. 저 MRA에서 보이지 않는 뇌의 중요한 부위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가는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이 만약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병들이 있으면 그런 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미세혈관 병증이라고 하고요. MRI를 찍은 걸 보면 제가 화살표로 작은 점을 표시해 놓은 부위가 있습니다.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게 되면 백질 변성이라는 소견이 나타나게 돼요. 백질 변성이요? 네. 그게 뭐예요? 뇌의 백질이라고 하는 깊은 부위에 작은 하얀 점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아드님은 굉장히 미세한 변화가 있어서 잘 눈에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화살표를 했는데요.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하얀 부위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요. 비유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심한 백질 변성이 심한 환자는 자갈이나 돌 같은 것들이 뇌에 박혀 있다고 보시면 김원석 씨 아드님 같은 경우는 미세한 모래알이 조금 박혀 있는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백질 변성이라는 것은 60대 이상 노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뭐 우리 얼굴에 나이 들면 피부에 이렇게 검은 점도 생기고 노인 반점도 생기고 하잖아요. 뇌에도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생기는데요. 아직 아드님은 30대시고 노화 현상이 올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런 백질 변성 소견이 미세하게나마 보이신다면 이건 뭔가 경고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질 변성은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고요. 또 흡연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흡연? 흡연? 우선 아드님한테 이런 뇌 MRI상에서 왜 저런 백질 변성 소견이 생겼는지 혈액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원인 알 수 있을까? 혈액검사로? 네, 보시면 혈압은 140에 83. 이 정도면 고혈압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140이니까.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인데요. 439. 네, 정상 수치의 거의 3배 정도 높은 3배나?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 표정 보니까 아드님보다 지금 어머님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 그렇지. 배신감 들어요. 두 분의 혈관 건강을 망치고 있는 주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주범이요? 또 있어요.
뭘까요? 오! 야, 맡은데요, 이 정도면은? 뭐야? 아, 이거 싱크대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것도 10분 1도 안 되는. 와, 이거 많이 있어요. 쌓아두고 두시는 박스채로. 저희 집 라면인데 네. 이 상태는 저희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에. 라면뿐도 아니라 과자도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종류별로 사잖아요 항상 늘상. 그리고 특히 이제 스낵 같은 거 기름에 튀긴 거죠. 그런 거 많이 사와요. 과자 속에는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올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되죠. 즉 라면과 과자를 계속 먹다 보면 중성지방은 물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까지 생기니까 피하셔야 됩니다.